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큰 암 질환. 갑작스런 암 선고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 10월 달에 먼저 처음 색전술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12월 달에 색전술을 했는데 하고 나서 결과를 봤는데 폐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 전이는 이제 거의 좀 가망이 없는 걸로 보시더라고요. 이미 전이암 상태일 때는. 간에서 폐까지 암이 전이된 어머니에게는 독한 항암제 투약만이 유일한 치료법이었지만 부작용이 무서웠던 딸은 한방치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사례담이 거기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니까 뭐 복수 찾던 사람도 복수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호전된 그런 상태들을 막 보여주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말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데 한방에서는 아, 이렇게 암의 크기를 줄여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한의원에서 월 300만 원이 넘는 값비싼 한약을 구입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식후 한 봉씩 이렇게 먹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걸 두 봉씩 먹으래요. 그리고 세 봉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양을 늘려가는 거. 15봉까지 먹으면 좀 좋다. 효과를 본다. 한약을 복용하는 동안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했던 딸. 투병 일지를 바탕으로 한의원 상담실장에게 매일매일 어머니의 상태를 전했다고 합니다. 엄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막 그랬더니 병원 가서 링거를 맞으라던 거예요. 약을 드시고 나서 좀 통증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러면 그거는 면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엄마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는 한약을 먹은 지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남은 약을 처리하려던 딸은 한의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양약은 약국에다가 같이 이렇게 모아서 버리도록 약국에다 반납을 하라고 해서 그러면 한약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약도 약성분이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그냥 보호자들이 먹어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암을 고치는 약이라고 해서 내가 그걸 믿고서는 이렇게 엄마한테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보통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런 약, 뭐 그런 약이 어떻게 항암 성분이 있는 거고 암을 고치는 성분이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건 부작용이 없는 약이다. 암 치료제인 줄로만 알았던 한약. 대체 어떤 약이었던 걸까요? 이 약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분 공개에 대해서도 안 해주시고 법적으로도 한의사들이 뭐 그런 약 제를 성분 공개를 할 의무가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이 실장 같은 경우 나중에는 자기들은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저한테 괜한 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 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쓰시는 약은 그 약을 내이는 부분을 딱 쓰시는 거는 거의 독자적인 약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재료를 알고 싶어 하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재료 다른 데 쓰는 이제 논문들이 막 나오면은 그래도 오픈이 되죠, 그죠? 원장님은 아직은 그렇게 오픈을 안 하셨어요. 이제 독자적인 처방을 하고 계신 거고 다만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의원에서는 뭐 약에 대한 걸 오픈을 하지 않는 거는 자기 본인 처방이니까. 자기 밥주라고 생각이 되니까 보통은 전혀 빼기가 먹을 테니까 비방이라 밝힐 수 없다는 한약 성분 원장에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현 원장님이 지금 다른 한의사분한테 이거를 이제 넘겼어요. 여기는 이제 근데 조건이 그쪽은 이제 주사 치료로 하는 거고 약은 여기 넘긴 원장님한테 다 넘겨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지금 쓰시는 약은 거기서는 안 쓰시거든요, 현재.
비방을 넘기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병원을 준비 중인 원장을 만났습니다. 상암치료 관련해서 뭐 일부 좀 인원도 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사실 좀 원장님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기자님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상황 자체고 예. 얘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피해자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요. 지원하다고 모든 걸 뭐 만족시켜드릴 수 없으니까 예. 비방이라는 이유로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한약. 이유가 뭘까요? 현재 식약공용 한약재라는 것이 현재 189가지가 있습니다. 이 189가지의 한약재들은 그 지금 뭐 마트라든지 시장에서 다 지금 충분히 누구라도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한약 처방을 공개하게 되는 부분 공개하게 되면은 그 환자가 똑같은 증상이 왔을 때 한의원에 오셔서 뭐 진단을 받고 그 약을 복용한 문제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아 그때 이 약 먹고 났으니까는 이 약을 복용하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약물 오남용 사고가 난다면 이러한 부분들의 책임은 누가 지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식약공용 한약재 문제들을 해결을 해달라 먼저 이 문제가 사전적으로 된다면은 한약 처방의 공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실 21세기의 국민들이 내가 먹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성분을 공개할 수 없다는 한약. 그러나 이 알 수 없는 한약 성분 때문에 3년 넘게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아이가 있습니다. 진단 받기까지는 5군데를 다녔고요. 최근에 이제 진료를 본 거는 서울대랑 세브란스 이쪽 3군데. 치료법을 딱히 답을 모르고 다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감기에 걸렸다. 뭐 무슨 약을 먹으면은 몇 주 안에 완치가 될 수 있고 안 되면 삐약이 있다라는 뭐 그런 대안이 있는데 사실은 아이 탈모 같은 경우는 어른보다 완치될 확률이 낮고 머리가 새로 나는 거는 확답을 못한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린 아이의 머리카락과 눈썹 시작은 2015년 찾아간 한 소아 전문 한의원에서였습니다. 보통 애들이 잠이 잘 안 자요. 그 막 자주 깨는 아이 중에 한 명이요. 그 찔끔찔끔 한 시간마다 깨고 그리고 이제 돌이 지났고 해서 아 이게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 그냥 단지 그 면역을 좀 키워야겠다는 거에 뭐 항생제 안 먹고 뭐 환약으로 뭐 치료한다 해서 그걸 보고 방문했는데 녹용을 먹여야 된대요. 그 전 단계로 속 열을 빼는 약을 먹으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잠 못 자고 칭얼대는 아이들이 열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단순히 속 열을 빼는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그러면 한 잔만 지어달라고 해서 2주치만 많이도 안 했어요. 약을 먹은 지 3일 만에 아이의 몸에서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1월 20일쯤 약을 먹이고 이제 이상한 변화가 느껴져서 머리에 일주일 정도 후에 우리 아이 머리가 이렇다 하니까 이제 그때 어머니 뭐 이렇게 좀 심각하네요라고 이제 말은 하던데 저도 관계도 있고 만약 진짜 안면식도 없는 분이면 좀 더 세게 말할 수 있는데 좀 알다 보니까 머리가 일단 나면 되니까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2월 달쯤에 동네 병원 주로 가는 병원 소아과가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그쯤 한번 가게 된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는 거예요. 아이의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모두 빠지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한약을 먹으면서 먹고 나서 3일 후부터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한약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나겠지 하다가 그냥 현실 부정 단계에서 나중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진짜 밤에는 진짜 막 나겠지 하다가 시간이 가고 좀 나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눈썹이 빠지고 속눈썹이 빠지는데 무슨 항암세 먹은 아이처럼 막 갑자기 해당 한의원은 아이가 겪은 탈모의 원인이 한약은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이름의 한의원을 찾았다가 탈모 증세를 겪은 아이는 또 있습니다. 작년 2월 21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한의원을 찾았다는 아빠 김현겸 씨. 둘째가 조금 열경련이 있었어요. 경기 한다 그러죠. 그래서 체질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약을 먹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보통 아이들이 성인보다는 체온이 높거든요. 네. 열이 많으니까 뭐 이거를 얼마를 먹고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이걸 먹고 최종적으로 뭐 녹용을 해서 보약을 먹는다는 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처방받은 한약을 먹은 후 아이의 머리카락이 점점 달라졌다는데요. 작년 2월. 이게 4월. 머리가 좀 다르죠? 색깔이? 한약을 먹고 한 달 만에 빠지기 시작한 아이의 머리카락은 4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원인이 뭔가 그래서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누나가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있어서 얘기해서 받아봤죠. 탈모의 원인이 뭔지, 우리 애가 무슨 다른 질환이 있는지, 뇌파 검사, 혈액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한약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한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진 못했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애가 먹은 약도 대학병원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요. 당연히 이것밖에는 답이 없지 않냐, 성분 분석표가 있냐, 부작용에 대해서 진짜 하다못해 4상까지는 아니더라도 1, 2, 3, 4는 하냐. 그러니까 한 그쪽 얘기가 되게 황당했던 게 동의보감이나 중국 고서 그러니까 한 600년이나 700년 전 책에 기록만 돼 있으면은 임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고 되게 황당했어요. 그렇다면 아이가 먹은 약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아빠는 아이 체질에 상관없이 사전에 대량 제조된 약으로 의심합니다. 이 약을 제조한 해당 한의원 원해탕전원에 물어봤습니다. 그 원해탕전원에서는 미리 좀 그 만들어놓은 제조된 한약이 있나요? 저희 탕전원은 그 의사 처방에 의한 그 조제거든요. 탕전원을 제약회사가 아니니까 미리 만들어놓고 팔 수가 없죠.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진다는 약. 하지만 일반 사람은 그 차이를 알기가 힘든데요. 아무것도 안 쓰여져요, 진짜. 아니, 아무것도 안 쓰여져요. 이름도 없고. 그냥 이게 다예요. 약 이름도 없고. 한의원 이름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 보내도 그 아이를 위한 약인 거죠. 해당 한의원은 여전히 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탈모도 그렇고 약을 먹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원치 않는 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인과관계를 사실은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누군가가 밝힌다고 해도 그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명백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저희는 하는 거예요. 암 환자는 물론 아이들에게도 처방되는 한약. 과연 충분히 안전한 걸까요? 공정서에 602개 정도의 한약재가 들어있는데 북극 유해성분 검사 또는 뭐 세척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서 규격품만 유통되게 되어 있고 그 규격품만 한의원에서 사서 구매를 해서 한약을 짓는 걸로 그런 조제 과정이거든요. 그 조제된 약은 저희가 검사하는 절차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한약의 그런 탈모 사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아 그러면 국민들에게 정말 탕약이 안전한지 독극물은 독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해 예산에 이제 3대 인프라 사업이라서 독성 GLP 시설, GMP 시설 또는 저희 원해탕전원에서 한약의 그 표준 조제 시설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고는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아이 엄마는 탈모 원인으로 한약 성분을 의심할 만한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합니다. 공신력인은 대학의 실험실에서 검사를 해주셨고 검사 결과 모발을 공격하는 독성 인자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데이터랑 이거는 재판에서 사용하고 싶어서 네. 갖고 있고요. 아이 엄마가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그만둘 수 없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기니까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만 가도 사실 생각하기도 되게 무서워요. 초등학교만 가도 노출됐을 때 너무
튀니까요, 아이 외모에서. 지금은 애기니까 귀엽고 머리가 없어도 막 그런데 컸는데 머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제가 먹였어요.